일단 점사는 다 끝났고. 예, 안녕하세요.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내년에 이제 출산 예정인 분들이 있어요. 예. 근데 내년에 이제 백세 그 뭐지? 화이트소? 화이트 카우죠. 카우. 흰소. 흰소. 흰소띠라고 막 하는데 좀 특색이 있나요? 띠들이 그 띠에 태어난 아이들이? 뭐 용도 뭐 청룡띠가 있고 황룡띠가 있고 그러잖아요. 네. 근데 뭐 이제 소도 누런소가 있고 흰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내년에 흰소는 상당히 신선한 소라고 해요. 신성하다고요? 예, 신성하다. 네. 그래서 그 신성하다는 뜻으로 보면 뭐 신성과 같다. 그래서 사람들을 보통 보면은 좀 얌전하고 좀 맑고 좀 점잖고 어? 또 감성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. 예. 그런 사람들을 또 이런 세계에서는 신성한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. 맑은 사람이라고. 그래서 유독 맑은 소의 해입니다. 근데 소띠가 보통 이렇게 딱 태어나면은 소띠들을 보면은 우직하고 그죠? 그다음 성실하고 뭐 소가 또 밭을 가고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보통 소띠들은 또 보통 또 그렇게 또 우직하고 무덤덤하기도 하고 둔하기도 해요. 솔직히 근데 보통 점을 보다 보면은 그런데 요번에 소는 조금 그래도 우직하면서도 무덤덤하면서도 총명하고 굉장히 재치가 있고 재주가 있고 맑으면서도 거기에 뭔가 흐리뭉텅한 게 아니라 맑은 사람도 또 흐리뭉텅하다고도 하잖아요. 네. 흐리뭉텅한 게 아니라 맑으면서도 뭔가 총명한 그런 사람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면 뭐 뭐를 시켜야 되나 뭐 이런 거 없나? 혹시 너무 멀리 갔나? 뭐를 시켜야 되나? 네. 보통 예술가 네. 기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날 거예요. 아 내년에? 네. 내년에. 그리고 아이들. 뭐를 시키기 이전에 아 얘는 뭘 잘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네. 그런 인물들이 태어날 것이고 네. 뭐 다는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신소의 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좀 총명하고 뭔가 어렸을 때 싹수가 보인다라는 말 있잖아요. 싸가지가 있다는 겁니까? 그렇죠. 아마 싸가지하고 싹수는 좀 틀리죠. 그래서 네. 싹수가 좀 보이는 그런 좀 총명하고 뭔가 선명한 아이들이 태어날 겁니다. 그래서 성격도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자기 성격을 좀 드러내면서 내성적이지 않고 외성적인 성향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보통 외향적인 성향들을 보면은 보통 자기 사업이나 자기 장사를 잘 해나가잖아요. 영업직이기도 하고 네. 그래서 그런 영업직, 우두머리, 머리사주 보통 소띠들이 1위대 사주들이 별로 없거든요. 보면은 거의 1위를 하는 남 밑에서 우둔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쉽게 보면 뭐 어느 회사가 있으면은 뭐 그냥 뭐 생산직이 있는 사람들 참 소띠들이 많아요. 희한하게 소는 뭐 일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또 그게 일치하더라고요. 근데 요번에 소는 머리소, 내가 갑질을 할 수 있는 소가 태어납니다. 그래서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총명하면서도 맑고 그러면서 좀 뭔가 좀 앞날이 촉망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져요. 내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상당히 좋은 쪽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소띠도 몇월소가 좋고 뭐 겨울소가 편하고 봄소는 고생만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근데 예, 요번소도 한 제가 봤기에는 한 5-6월에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굉장히 예, 좀 총명하고 뭔가 더 조금 인생에 조금 더 편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태어날 것을 빚고 3월에 네. 태어나는 소는요? 3월에 태어나는 소는 조금 대인관계 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아이들이 좀 태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3월에 태어난 아이들 다 그런 거 아니까 예정이 3월이신 분들은 또 너무 거기에 초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. 제 점사에는 평균적으로 그런 저런 이런 아이들 태어날 평균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또 깊이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흰소에 태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 맑고 투명하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한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 가도 투명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나오는 해라고 비춰져요.